우리도 모르는 사이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이런 항생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뛰어난 항균 효과를 지닌 이 식재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내성 위험을 줄여주고 면역력 상승과 장기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줘 항생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고 항생제 부작용을 줄여줄 특별한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그 정체를 찾아 전남 순천으로 향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강재봉 씨와 함께 길을 나서 보는데. 자, 요 PD님이 찾던 신비의 과일. 아, 이거. 신비의 과일?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이거 매실이네요. 와, 몸에 독을 빼주고 청소를 싹 해주는 과일이. 항생제 부작용 줄여주는 신비의 과일 매실. 천연 소화제라 불리는 푸른 보약 매실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실청은 물론 매실주, 매실 장아찌, 매실 고추장 등 가정 상비약이자 필수 양념으로 사랑받는 매실. 매년 6월이면 매실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 있는 식재료인데, 그렇다면 매실이 어떻게 항생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것일까? 매실의 항균 작용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실제 매실 추출물은 뚜렷한 항균 활성을 보였고 열에도 강하고 산에도 강해서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서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뛰어난 항균력을 지닌 매실이 항생제 남용을 막아 항생제가 부르는 첫 번째 부작용, 항생제 내성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매실의 항균력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의 자문하에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세균 배양 플레이트에 손에 있는 세균을 묻힌 다음 한쪽에만 매실즙을 발라준다. 그리고 실온에 보관해봤는데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매실액을 바르지 않은 쪽은 플레이트 전체적으로 하얗게 세균이 뒤덮인 반면 매실즙을 바른 플레이트는 매실즙이 닿은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세균이 배양된 것.